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희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배우 이시연이 일본 여행 인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시연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고마스 도착, 버스 타고 시작이라고 적었는데요. 고마스, 후쿠이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경제, 정치 뉴스 좀 보세요. 지금 이 시국에. 헤드라인만 봤어도 이런 글은 안 올라왔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참 실망이네요. 개념도 좀 챙기는 배우 되길요. 대배우 되려면요. 간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 시국에 인스타에 있던 사진이나 올려놓고 한심하네요. 좋은 이미지로 봤는데 이제 편견이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봐 드릴게요. 수수료 손해보면서 일본 여행 취소 인증하는 마당에 공인이라는 연예인이 일본 불매운동 중인 사람들 한순간에 맥 빠지게 만드네. 어딜 가는 건 자유지만 국민이 하나로 뭉치려는 지금 굳이 인스타에 올려야만 하나?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내고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사진도 눈에 띄는데요. 일본 전 지역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